대처 영국 총리가 보수당 당수 시절 이란 방문을 앞두고 영국 대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영국제 카멘 헤어 롤러를 쓰는 실력 있는 미용사를 주선해달라. 대처는 공직 40년 내내 한결같은 헤어스타일을 유지합니다. 머리카락이 한 올도 이마로 흘러내린 적이 없습니다. 롤러로 부풀리고 뒤로 빗어 넘기고 스프레이를 몇 통씩 뿌려서 고정합니다. 단호하고 고집스러운 헬멧형 머리는 철의 여인 대처의 상징이 됐습니다. 총리 재임 때도 미용실을 한 해 120차례 드나들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털털하기로 유명합니다. 단발머리가 마구 자란 듯 흐트러져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숱한 미용사를 거쳐서 찾아낸 머리 모양입니다. 지금도 매일 한두 차례 스타일리스트가 손질을 해준다고 합니다. 대처나 메르켈을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올림머리에 드리는 정성을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린 생명들이 분초를 다투던 세월호 7시간에 머리 손질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중앙대책본부에 민방위복을 입고 가야 하니까 그 분위기에 맞춰 흐트러진 머리를 연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설마 싶습니다만 지금까지 설마가 사실이 되는 일이 너무 많아 뭐라 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건 7시간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입니다.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하나씩 보따리를 풉니다. 머리 손질 사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경호실 차장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지적에 할 말이 없을 듯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미용사가 출입증을 발급받은 계약직이라고 해명했지만 궁색합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연애설, 굿판설, 성형시술설에 이어 대통령을 흔드는 보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의혹들이 자꾸만 꼬리를 물까요? 처음부터 모든 걸 속 시원히 다 밝혔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얘기들입니다. 대통령 탄핵 안에까지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갈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은 비밀이 더 있는 모양입니다. 청와대를 다녀간 미용사는 말 잘못했다가는 죽음이지요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을 가리고 있는 건지요. 앵커 칼럼, 아직도 모르는 7시간이었습니다.